풀박차 정상적으로 좌회전합니다. 좌회전해서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근데 길이 두개 차로였다가 좁아드네요. 아, 그래서 한 차로네, 한 차로. 한 차로예요. 왕복 2차로예요. 오른쪽에는 주차 라인이 있고요. 예. 어? 저 뭐야? 오토바이. 이 오토바이 어디서 들어왔어요? 아이씨, 아이씨, 아, 이 오토바이. 오토바이가, 잠깐, 오토바이가? 오토바이 어서 오나 보겠습니다. 오토바이가 불법 유턴한 거네요. 네. 자, 정상적인 좌회전인가요? 불법 유턴인가요? 여기 가운데 여기 넘어온 것 같죠? 예. 불법 유턴한 것 같아요. 아, 좌회전했는지도 가능성도 있지만 불법 유턴처럼 보입니다. 아, 근데 저 차를 딱 세우네요, 오토바이를. 지나가죠, 그럼 내가? 저 지나가죠? 아이씨, 지나가죠? 아, 지나가죠? 사이드미러 접어. 조수석에 아내가 타고 있어요. 아이, 참, 저 좀, 지금은 아이, 내가? 참. 아, 저도 차를 세우면 어떡해, 오토바이를. 에이. 옆에서 계속 봐주고 있어요. 아이고, 겨우 지났다. 에이. 저 차도 지금 못 지나가고 있잖아요, 뒷차 지금. 못 와요, 뒷차. 나는 근데 왔는데. 자리에까지 지나갈지 안 보시고 저 차도 지금 저. 그래. 저 옆에서 봐줄 사람 없으셔서 못 지나가 지금 안 가지 뒤에 차? 지금 못 지나간 거지 지금. 예. 네. 아직도 지나가고 있잖아. 못 가는 거지 에이. 오토바이 때문에. 예. 아니, 이 오토바이가 불법 유턴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죠? 네, 불법 유턴하는 것 같네요. 그랬으면은, 아, 공간을 좀, 아이, 참나. 에이. 더. 아, 좀더 안쪽에다 집어넣지. 요차 사이로. 요런데, 여기다 요 사이도 공간이 될 텐데. 꼭 저렇게. 아이고, 참나. 아, 근데 이 사람 지나가지 않으면 내가. 아, 본인도 급하겠죠. 빨리 배달하려고 음식 배달 온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공간이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이 안으로 대놓지. 만일, 지나가다가 저랑 부딪히면 누구 잘못일까요? 지나가지 마세요. 자신 없으면. 아까 뒤차 서 있었잖아요. 왜? 부딪히면 내 잘못도 크다고 할 테니까. 오토바이 잘못 한 20내 30? 안 되면 지나가지 말아야 돼요. 이 탄력봉이 없었으면 갈수 있었을 텐데. 번호판이 흐리긴 한데,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할 수는 있죠. 12월 27일? 12월 27일이면은, 그날 빼고 이틀 이내에 했어야 돼요. 이틀 지나면 안 받아줘요. 28, 29, 오늘이 12월 30일. 이미 지나갔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틀이 안 지났다 칩시다. 이거 신고하면은 처벌할 수 있을까요? 처벌?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운전자가 누군지 밝혀지면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 원 부과할 수 있어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근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 나가면, 출석 안 하면은 저거 갖고 뭐 지명수배를 하겠어요. 뭐 기소중지를 하겠어요. 그럴 때는 운전자가 밝히지 않을 때는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죠. 그런데 이거 오토바이는 과태료가 없어요. 자동차는 과태료 있어요. 4만 원짜리. 2시간 이상 있으면 5만 원이고요. 근데 오토바이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걸까요? 예. 그래서, 나는 과태료 없어. 나 운전자 누군지 모르지? 그러면서 번호판 갖고는 안 돼. 그래서 그럴까요? 빨리 오토바이도 저렇게 다른 차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이 빨리 고쳐져야 되겠습니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복귀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